화나잖아요. 물론이요. 그리고 화잔이 내려왔습니다. 공포 이미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. 퍼벨 적어줘 공포. 문제가 무슨 맛인지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면 들어왔죠. 자 전면 아 존맛 리엔지를 끌어버립니다. 오, 그런데 이거 살벌하게 때리네요. 안 끝났네요. 독턴 6이에요. 독턴 6이에요. 트라는 못 넘어옵니다. 트라 못 넘어와요. 끊었고요. 위에 끊은 거 같죠. 끊었어요. 그렇죠. 네. 피드도 뒤에 있거든요. 이거 쓰레쉬 이거 쓰레쉬가 그래서 먼저 그냥 이거 이번에 많은데요. 타자 이기겠다. 잡았어요. 와. 자 끊은 다음은 자 빨리 잘 녹이긴 했습니다. 네. 위쪽 키! 아, 오? 생존! 오, 키가 지금 시간을 많이 끌었죠? 꽤 많이 끌었어요. 말자 궁 있어요. 말자 궁 있어요. 아 황천의 네, 소나기! 이거 아칼립까지 어디 가보나요? 쫓아가면 되면 돼. 고무장갑 사이온. 고무장갑! 고무장갑 사이온 프리딜. 그럼 자, 결국 그렇게 되면서 3대3 상황의 전투인데요. 키가 또 물리나요? 빠져나가기가 어렵죠! 타자입니다! 보노가 올라가고 타자는 뒤로 좀 돌아옵니다. 모르고 돌려 좋아요. 자 회복 일단 풀었죠. 진짜 밀고 진짜 오가 진짜 오가 버티는데요. 끊었죠. 저것도 잘 피했어요. 그런데 이쪽으로 터쳐 이쪽으로 터쳐 녹턴 뭔가라도 녹턴 정보를 걸었습니다. 잘 끌죠. 조식의 핑퐁 버텼는데요. 뒤쪽에서 일단은 다 옵니다. 영으로 보고 가장 지검 다리로 이거 그냥 와 이게 아리 파이퍼 아 이거 이렇게 돼요. 리엔즈 그리고 끝입니다. 와 그리필! 그리필의 발포!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? 아 저는 이 하타가 전경기와 더 임팩트 센 것 같아요. 당연히 진검다리로 타고 도망간다 뭐 피드스틱 커버하면서 저렇게 그림 나올 수 있다는 맞겠죠. 임로를 하면 저희가 저거를 돌려보고 한 10번 돌려봐가지고 번호가 내려와버렸다! 이게 까만 펌프! 이게 바로 유리한 피드스틱이죠! 안 끝났다! 그리고 아직 넘판에 남았다! 이거는 연결이 다 됐잖아요. 그리필 입장에서 아칼리 바텀이거든요. 뭐 어떻게 지금 걸어보나요? 네 지금 걸어야죠. 4대 5거든요. 자 지금 뭔가 해야 됩니다. 불 꺼지면 녹턴 타자 도착. 이게 피콩이 지금 아니 사이온이 잡아줬어요. 지금 어그로를 네 사이온이 풀 콤보를 다 맞고 거의 오 좋아요. 그래도 인원 많으니까 예. 아 근데 이거 좀 대승을 해야 되거든요. 4대 아 이거 사이온 하나 잡은 것만으로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요. 아칼리를 어떻게 아 재미없어요. 지금 괜히 잡는 재미없어요. 아니 저비, 괜히 재미없어요. 아니 저기 지금 싸우고 싶었거든요. 나만까지 더블킬 1대 4를 이게 이거 뭔가요. 이게 아 자세가 이게 집에서 TV 보는 자세인데요. 그렇죠. 이거 영화죠 영화. 네. 감상해도 될 만한. 네. 자세한 감상의 자세인데요. 근데 이니시가 무슨 엄청 강한 조합도 아니라서 하나 그것도 그렇고요. 마이퍼가 있습니다. 일단 뒤쪽 빠져나가. 일단 뒤쪽. 아, 사이온이 뭐 호랑이를 피해서 왔더니 여기 또 사자예요. 옆으로 드립 그리고 타자. 뿡 터뜨리긴 했는데 그 다음은 아칼리가 아칼리가 다 휘저었어요. 못 빠져나왔다. 트리플 킬. 그리고 에이스를 띄웁니다. 나눠 먹었죠. 오늘 막 바이퍼도 말도 안 되는 활약하고 있고요. 앞라인 두 명 죽었는데 딜러진 다 살았어요. 이러면 못 버팁니다. 이미 결국 그리핀 오늘 서브리그 1위 결정전. 네. 엄청난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어나더레벨 어나벨 그리핀이 2대0 승리 분위기 가져가고 있죠. 결국은 완벽한 승리 2세트에서 맛보게 됐습니다. 그리핀의 이 움직임을 2세트는 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. 경기가 끝납니다. 제재! 제재!